안녕하십니까.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는 날은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좀 불만이 좀 많은 구간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꼭 지금 처음 경험한 거는 아닙니다. 물론 좀 길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정 구간이나 불안한 심리가 좀 지수가 올라간 듯 한 달 정도 반짝 올라간 듯 하면 또 파월에 불안 조성이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2월로 제발 파월이 그만두는 줄 알았는데 임기가 더 트럼프가 고용한 파월이 이제 바이든까지도 연장을 해버리니까 전 세계를 그러면 이건 파월 잘못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물론 코로나 때문입니다. 시장이 돈을 많이 공급한 거 어떻게 보면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겁을 잔뜩 집어먹고 금리를 내린 장본인이 파월이에요. 그래놓고 금리를 21년도에 올려야 될 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22년도에는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금리가 잡힌 듯 하면 그래도 좀 두고 보는 게 아닌 조금만 지표의 움직임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금리 상승을 얘기를 하다가 또다시 이제 물가 지수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죠? 50BP 빅스텝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쩌던 파월은 나중에 세계적으로 먼 훗날이 지나고 나도 파월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금리를 낮춘 장본입니다. 물론 미국은요, 6월 달에 이제 부채 상한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한 11,000원이다. 한 11,500원이다. 금리를 미국이 코로나 때 올리기 전에 우리 금리가, 시장 금리가 더 낮았습니다. 또 여기에 한 말씀, 꼭 중간에 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기준금리가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 기준금리가 오르면 물론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3.5였어도 콜금리가 3.25면 은행은 3.25에다가 플러스 7이요. 은행끼리 그 정도로 플러스 7, 콜 7물로 빌려오거든요. 그럼 기준금리에 너무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나라가 11,500원, 그냥 딱 11,000원이었다 그러면 미국 채권이 10,000원 정도였어요. 물론 달러지만. 근데 우리는 그 채권을 금리를 낮춰서 한 12,500원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미국은 20,000원에 푼 거예요. 그 얘기는요. 금리가 낮아지면 바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이번주, 이번 달 아주 등락이 꾸준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락을 막 해버리면 하락을 막 하면 성불 나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오를 종목에 집중을 하냐고 지수가 하락해도 갈 때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물론 금리가 하락할 때 모든 종목들이 빨리 성불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고 주식도 많이 호황이 되겠지만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금리가 지금 오르는 상황에서 지수가 밀리는데 중간중간에 체험펀드나 이런 공적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떡해요. 풋도 잘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지난달 한 여러분이 수익이 좀 크다 그러면 이번 달은 여러분이 간신히 아니면 마이너스가 살짝 나올 수도 있지만 ELW의 특징은 전 12개월을 똑같은 금액으로 오히려 큰 수익 이후엔 물량을 줄여야지 큰 수익의 물량을 늘리면 그대로 손실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풀 나무 종목부터 ELW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종목 꿀단지. 어디 첫 페이지 볼까요?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있죠. 있지만 채권 규정이 개정된 게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는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꿀 종목은 힘들 때 물을 주기 시작한다. 물을 줘야지 돼요. 한꺼번에 주면 썩죠. 그 이유는 일단 매수 가격이 나온 이후에 매수를 하고 나서 다 줘버리면 가격이 떨어질 때 예를 들면 만 원짜리 종목이 얘가 어찌됐건 매도 가격은 채권 속에서 확정으로 2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7,000원까지 떨어졌다. 아니, 6,000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평단을 조금씩 낮춰서. 그렇다고 평단을 낮춘 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매도 가격은 이 가격에 팔려요. 그러니 분할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자, 한꺼번에 물을 주면 안 됩니다. 힘들 때 조금 조금씩 물을 줘 나가야지 평단을 낮추면서, 평단을 낮추기보다는 매도할 때 큰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보기 시작하겠는데요. 주요 옵션은 콜 옵션입니다. 자, 다른 ELW 콜 옵션이 아닌 바로 채권, 무기명 채권 전환 사채에서의 콜 옵션.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회사가. 하지만 여기서의 콜 옵션은 무조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자, 100억을 발행했는데 회사가 콜 옵션을 50%, 50억 이렇게 안 돼요. 최대 주주 지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막상 20%에 최대 주주 지분이 꽉 차고 50% 이상, 더 이상 지분을 못 가지고 콜 옵션 쪽 풋 옵션에서 못 갖고 간다 하더라도 20%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약정이 나와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가격 안에서 회사는 자, 소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이 지분으로 안 갖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세세히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왜 이 채권 규정이 개정된 게 정말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자, 주식을 고를 때 업황만 연구 개발하다가 그리고 임상하다가 자, 실수를 할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종류의 이미 생산 라인에 돈을 쏟아부었다 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막강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콜 옵션은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회사가 자, 빨리 내놔 할 수 있는 거예요. 풋 옵션은 무기명자가 참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 만약에 그 가격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날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24년도 7월 그때까지 주가 오르지 않고 풋 옵션 행사를 못하면 회사가 그 돈을 줘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 돈을. 근데 올라간다 그러면 무기명자는 그 가격에 소각 처리해버리면 자, 회사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득이 그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콜 옵션은 회사가, 자, 회사가, 자, 지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지만 지분 확보, 여기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콜 옵션이 풋 옵션보다 좋은 거예요. 회사가 지분을 더 확보한다는데, 근데 지금 지분 대비, 그럼 여러분은 회사가 높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까요? 2만 원에요? 자, 아니죠? 가격을 떨어뜨려서 지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최대 주주 지분이 막 5%, 10%다. 그럼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회사는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해서 물론 그만큼까지 여러분이 그 가격까지 떨어져서 회사가 콜옵션 행사하는 가격을 안다 그러면 자, 그때부터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회사의 재무구조 자체도 보셔야 돼요. 회사가 아, 나 이만큼은 확보해놨어 했지만 그 돈으로 자, 회사 자금으로 풋옵션을 전부 다 떠안았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최대 주주 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콜옵션은 회사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자, 쉽게 얘기하면 옵션 행사를 회사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 하지만 절대로 높은 가격에 하지는 않게 전 낮은 가격 그래서 콜옵션만 있을 때도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신다 그러면 바로 최대 주주의 지분이요. 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는데요. 이번에 21년도 12월 1일 날 채권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예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 성풀 나무 종목은 바로 3호 채권입니다. 3호채. 3호채가 뭐지 하지만 이렇게 놓으면 금방 아세요. 공모채. 아, 그렇죠? 공모가 아니에요. 회사가 제 지인에게 그렇죠?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3호채입니다. 3호채는 1년 뒤에 권리를 가져요.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모채는 3개월이요. 왜 그러겠어요? 1년은 지인이기 때문에 짧까 봐 둘이.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셔야 될 게 3호채라고 무조건 1년 뒤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권리를 갖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어느 종목을 거래를 하시던 주 재무제표를 보지 않은 차트만 보고는 빚보다 빠른 손절을 해야지 돼요. 채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재무제표 봐야죠. 매출 봐야 되고요. 매출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실적 당연히 자 영업활동 현금을 매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이 없는지도 보셔야 되고 수익 늘어나야 되죠. 세 번째,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자 아니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생산 라인이나 예를 들면요. 어떤 상점이 1호점, 2호점, 3호점인데 1호점이
그만 놔두고 그냥 이 5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접었어요. 그러면 이 자금은 투자 활동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찾아보셔야지 돼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적자인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계속 쌓인다는 건 지금 땅 팔고 자 건물 팔고 계속 투자 활동에 집어넣는데 쓸 때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못 찾는 거예요. 생산 라인도. 그래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점점 늘어나는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평상시보다 10배 아니면 100배 이렇게 늘어난 기업들을 보면 그 이후에 바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본 바로 그 이후에 채권 발행이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자 결국 계획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기 전에 자 채권에 대한 약정이 정관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을 들어가면서도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사실 임상 관련된 거 채권 규정이 개정됐으니까 21년도 10월 1일 연구개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라인 쪽으로만 보시는 게 되게 편합니다. 안전한 거죠. 자 전환사채 과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인데요. 규정 위반의 효과요. 아까 콜옵션처럼 상장회사가 주 사항 보고서를 이 상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 사항을 거짓말로 기재 누락한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중요한 건요 최대 주주가 규정상 한도를 초과해서 12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100억을 발행했는데 예를 들면 PNH테크 같은 경우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200억의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물론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자 그 뒤로도 엄청나게 많이 오른 이유는 200억의 채권을 발행을 했죠. 근데 이 회사는 100억을 더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총 300억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번에 200억만 발행했어요. 그러면 뒤늦게 발행할 100억을 띄고 200억만 보면 그 200억 안에서 74억의 최대 해당되는 급행을 콜옵션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초과를 해버려요. 그걸 전부 다 해서 회사가 지분으로 콜옵션을 행사해서 자, 그 경우에는 위반이라고요. 그러면 이 PNH테크는 37% 정도의 지분이에요. 74억을 다 행사를 한다고 콜옵션 행사하는데 지분으로 이거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PNH테크는 자 지분이 한 50% 거의 가까운데 나머지는 어디로 간지 담보를 이 순간에 제공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상향 조정 리픽싱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정정,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조치 등이 부과될 수가 있다. 당연히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뭐 물론 PNH테크는 아니지만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내 지분이 40%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전 10% 정도는 담보로 줘버리겠습니다. 은행에. 그러면 자 10% 빠지니 어떻게 돼요? 콜옵션을 더 많이?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확보하실까요? 아니면 저는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확보하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떨어진다고 다시 안 올라가는 게 아닌 그 떨어졌을 시점까지 물을 조금씩 쓰면서 지분을 확보해 나가니 그 저가에 바로 물을 주는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자, 물론 리픽싱이라는 자, 상황이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줘야 되는 이유가 이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바로 이게 PNH테크의 채권이에요. 여러분, 채권 몰라요. 이러면요. 주식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주식 자체를 해서는 안 돼요. 회사채가 있어야지만 상장을 합니다. 그 회사채가 없는 주식이 없어요. 여러분, 자, 제가 언뜻 물어봤어요. 저 공개 방송이랑 강연회 때 삼성전자 회사채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있지 않을까요? 이래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회사채가 없으면 상장으로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에 회사가 추가 발행한 채권은 모두 다 봐야 될 필요는 없는데 주재무제표 안에서 물론 그러면 여러분은 주재무제표를 보고 채권 발행된 종목을 보냐고요? 아니요. 채권 발행한 종목 중에서 자, 그 중에서도 무기명 채권, 무보증, 무담보부, 이런 이권부 채권에 무이자의 표명금리 무이자의 상환 비율 100%라는, 어려워요. 여기에 또 한번 말씀드리면 유통수익률도 0이라는 채권을 찾는데 주재무제표가 좋고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막강하다 할 경우에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자, 이 PNH테크는 200억의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에 자, 발행한 전환, 사채 들어가서 정확히 체크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 약관에도 300억을 총 발행할 수 있는데 그중에 200억을 발행했어요. 200억 중에 74억 최대 한도를
콜옵션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요거요. 그러니 자 그래서 뭐를 주는 거예요. 하단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환가격 조정 구간은 다 나옵니다. 그 가격 밑으로 최대 가격 밑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그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라는 게 바로 회사가 이 부기명 채권을 자 받는 구간이겠죠. 낮은 가격에 그때 물을 줘서 우리는 최대한 낮게 그러면 이걸로 나머지는 그러면 회사가 자 이렇게 받았는데 사채권자는 나머지 가격 얼마요? 126억은 그냥 망한다고요? 아니요. 126억도 이제 낮은 가격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그때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냐겠죠? 그것도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자 상향 조정 시에 처음 발행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또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게 표면금리 표면이율 0% 유통수익률 0 유통수익률이 0이라는 건 조정이 좀 길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환비율도 100이에요. 근데 3개월 입혀제 좀 짧은 채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건 이 가격 또한이 표시가 돼 있지 않더라도 약관에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않아도 콜옵션을 20%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종목이 조정에 진행될 수 있다는 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또 투자자 요청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요 구간 동안에 가격을 약정한 가격대로 상승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 돈을 물어줘야지 돼요. 그러니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피니치테크의 일봉 차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바닥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체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채권이 있다는 것만 모든 채권이 그렇진 않습니다. 채권의 약정을 잘 보셔야지 돼요. 지분도 봐야 되고 회사의 주 재무제표 그러면 그 많은 걸 어떻게 보냐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안 보면 우린 빛보다 빠른 차트 보고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채권 발행한 걸 알아요. 근데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바로 샵 3772A 이렇게 그냥 휴대폰 번호가 샵 3772예요. 그리고 잘 지냈니 하고 보내야 되는 문자에 구미영 제 이름을 쓰십시오. 잘 지냈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구미영만 써야지 바로 링크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 번호를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채권이 없을 경우에 주 재무제표만 보겠지만 그건 어느 사이트에서나 다 공개하잖아요. 근데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 종목이 왜 떨어졌는지 그 채권을 보고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자, 더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지는 구간이 PNH테크가 뭐였을까요?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구간이었겠죠. 낮은 가격의 지분은 확보. 근데 여기 한 가지가 있어요. PNH테크는 아까 앞서서 봤듯이 권리를 갖는 구간이 올해 23년도 5월입니다. 조금 빨리 움직인 거예요. 행사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자, 그 이유는 콜옵션 부분이 있어서요. 보통 콜옵션 부분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빨리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콜옵션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콜옵션 있는 회사 아니요. 콜옵션 부분이 없더라도 정관에 들어가서 보면 20%까지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건 자, 콜옵션 부분이 있을까? 물론 이 종목 PNH테크 먼저 선점을 안 하셔도 하지만 PNH테크는 좀 먼저 선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게 바로 지분 대비 콜옵션을 대놓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37% 지분이 나머지 13%에 대한 그리고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바로 콜옵션 부분 빨리 더 근데 이런 종목이 아닐지언정 자 놓치면 그냥 손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놓치면 막상 난 저걸로 수익을 못 봐서 잃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식과 ELW는 위험자산입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인 거에 반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콜이 표시가 되지 않는 종목들 중에서 기간이 행사 가격이 즉 발행하고 1년이 지난 종목을 날라가 버리면 손실은 없잖아요. 하지만 기간이 지난 종목을 들어가서 그 시점에서부터 하락했을 때 모아가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그러면 채권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한 주 채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걸로도 오늘까지 한 걸로도 여러분이 최대한 이것만 확인하셔도 자 말도 안 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매수한 가격에서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PNH테크 요 지금 보신 가격대로의 요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닌, 자, 빠질 때도 괜히 물을 주는 게 아닌 회사가 낮은 가격에 코리아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정관에서 보면 20%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걸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정관에 코를 40%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손대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회사의 지분이 정말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지분만 확보해 놓으면, 자, 그렇죠? 그럼 무기명자는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손실을 받는데도 그만큼 많은 물량을 주가를 떨어뜨려서 그만큼을 내주는 건데, 자, 하지만 우리의 여기에 기다려야 되는 긴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콜옵션 행사 부분이 많은 종목은 조금 피하셔야지 돼요.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PNH테크의 전환사채 발행 요건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는 미정이요. 몰라요, 아직은. 무기명자이기 때문에요. 증권관리위원회, 바로 금융위원회 있죠. 등록도 무기명채권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위험하죠? 위험해요. 여러분이 아닌 무기명자가. 근데 200억을 받았어요. 여기에 회사와의 관계 미정 몰라요. 여기에 아직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죠. 취득 규모는 최대 회사가 74억. 단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의 경우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취득 목적은 발행일 현재 미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행일 현재 미정. 아직은 자, 다 미정이에요. 미정. 그렇지만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당연하죠. 아직 주식으로 전환한 게 아니잖아요. 권리도 아직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23년도 5월도 안 됐기 때문에 자, 제3자가 될 수 있는 걸 그 지분을 가지고 오거나 자, 그렇죠? 그 최대 주주님이 그 특수관계자예요. 자,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 좀 나중에 지분으로 갖고 오면 배당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지분으로 안 갖고 올 수도 있죠. 높은 가격에 소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득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 처음 뭔 소리인지는 모른다. 이걸 어떻게 정관을 딱 나와 있는 채권 발행 요건을 다 보냐 보셔야 됩니다. 처음 봤을 때 하나하나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네이버에서나 뭐 땡땡 뭐 이렇게 다 찾아보시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에서 웹사이트에서 다 찾아보십시오. 근데 결론은 두 번째부터는 세 번, 네 번부터는 안 보면 불안해서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단지 여기에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만약에 대대적인 이 회사가 자, 이미 연구 개발에 들어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연구 개발이 있는, 자, 그러면 이미 너도 나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채권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야, 자, 괜찮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채권 규정이 개정된 이후로는 하나의 한치 실수도 없는 연구 개발, 바이오, 이런 쪽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채권 규정이 개정됐는데 채권 종목을 손을 대려면 만에 하나 이런 쪽은 일단 임상실험 들어간다 이런 쪽은 일단 지금은 배제해야 됩니다. 채권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얘네가 콜옵션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나와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 대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 성불 나무 종목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지금 남아있는 PNH 전환사채 발행 요건을 여러분 확실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전환사채 발행 요건 중에 이 지분율이라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93점 여기 293.779주, 293,779주가 74억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 리픽싱 70%라고 어려워하지만 예를 들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상환을 하기 전 가격을 그냥 만 원이라고 볼게요. 만 원짜리 중에 7천 원까지 조정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근데 7천 원까지 조정을 하면 여기 나오죠. 조정가액 기준으로 당사 보통주가 자, 29만 3,779주가 아니라 41만 9,677주까지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격을 당연히 낮추겠죠.
그걸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하고 나서 가격이 낮아질 때 우리가 물을 조금 준 게 발행하자마자가 아니라 권리를 갖는 구간에 즈음해서. 근데 콜옵션 부분이 조금 자 전혀 없다기보다는 최대 주주 지분이 50%가 안 되는 종목은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좀 PNH테크처럼 선점을 좀 빨리 해나가서 아직 권리를 안 갖는 구간이지만 수익이 나는 거고요. 자 그 이외의 종목은 권리를 갖는 구간쯤에서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70% 조정하면 이렇게 수량이 많아져요. 엄청나게 이득인 거죠. 더 많은 걸. 그럼 여러분은 많은 거를 이 리픽싱 조정도 더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금전적인 이익은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 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행사하는 시점에. 근데 우리 행사하는 시점에 있잖아요. 가격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도 지난주 방송을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상향시에 전환가격 최초 발행가라고 이것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자 위험하게 임상실험이 잘 됐지 안 됐지 아니면 R&D 연구개발에서 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종목을 싹 빼고 고르시면 딱 종목이 어떻게 되죠? 딱 축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정말 좋은 매출이 살아나고 있고 이런 종목으로만 최대주 지분율도 빵빵한 종목으로만 고르신다 그러면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나무 종목도 차트와 실적을 봐야 하나요? 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하죠. 차트와 실적, 차트는 사실 매물대로 보긴 하지만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엄청 중요하지 않은 후행 빛보다 빠른 손절을 차트를 보고 하시니까 안 되고요. 여기 실적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 매출이 늘어나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투자 활동도 쏟아붓지도 않는 종목을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겠죠. 당연히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는 쯤에 채권 발행이 전후로 후로 투자 활동, 그 이후로 투자 활동은 더 쏟아본다 그러면 좋지만 일단 채권 발행 전에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늘어났는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늘어났다는 건 마이너스가요. 쏟아보니까. 플러스는 전부 다 못 쏟아붓고 자 상점 1호점, 2호점, 3호점, 2호점, 3호점, 8구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으로 쌓이게 되거든요.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더 확대가 된다. 실적도 조금 나아지고 당연히 실적도 하나도 안 나아진다 그러면 여기에 넣기가 좀 애매하죠.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채권 발행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과 차트는 당연히 보지만 차트에 얽매인 매매는 안 해야 되겠죠. 더 떨어져서 차트 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ELW가 4월 만기물이 시작됐습니다. 3월 만기물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4월 만기물이 시작됐는데요. 지난날 레버리지 롤오버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버리지 롤오버. 자, 레버리지가 롤오버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레버리지 등락이요. 시소가 롤오버 된다는 거죠. 시소가 롤오버 된다. 자, 이것도 지난달에 레버리지 롤오버. 원래 이달에 등락이 적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등락이 커져요. 그러면 등락이 다음 달에 컸다 그러면 이달에 좀 작아진데 지난달 등락이 컸지만 이번 달에 엄청나게 이 등락이 그렇다고 지난달에 엄청 큰 게 아닌데 이 정도는 ELW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번 달에 등락이 좀 작았습니다. 그게 일단은 제일 속상한데요. 자, 4월 만기물이 일단은 시작을 한 상태예요. 시작을 한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달 레버리지가 롤오버 무조건 만 원을 넣으면 팔리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다음번 이번에는 핵지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콜에 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자, 안 팔렸어요. 그러면 풋 핵지를 잡는데 이 풋 핵지를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닌 자, 예를 들면 지금 행사가가 310이다 그러면 콜이 안 팔렸어요. 그러면 풋을 너무 밑이 아닌 310 행사가에 콜이 저 위에 있는 기대치에 뭐 한 315다 하더라도 풋도 이럴 땐 그러면 풋은 저 밑에 그러면 둘 다 안 살아납니다. 최대한 310에 가까운 307.5 이런 여러분이 행사가의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거래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반대편 헤지는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3월 등락이 왜 이렇게 없었나요? 이거는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2월 만기물의 등락이
컸다기보다는 좋았습니다. 뭐 ELW가 근데 ELW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 2월달, 3월달, 12월달까지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만 하면 그리고 양매수만 하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저는 1년 동안 수익이 우리 손실이에요. 그거는 콜 잡았다 풋 잡았다 콜 잡았다 풋 잡았다 하니까요. 양매수만 잡고 있다. 물타기를 하지 않고 자, 요 종목이 A야 A랑 B가 팔리지 않아서도 계속 등가격에 맞춰서 자, 매수만 하신다 그러면 언제 한번 터질 때 세게 당연히 터져요. 근데 금액을 터졌다고 그 다음 달에 큰 금액으로 했다 그러면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달 등락이 왜 이렇게 없나요? 난요. 이제 풋이 나올 때는 등락이 지금은 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면 우리 금리가 특히 올라고 환율이 평가 절하가 전일보다 더 줘야 되는 막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우리는 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공적 자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불안감이 있는 거죠. 풋을 잡고 있어도. 근데 콜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된다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막 막아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콜이 나오는 게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4월 만기물도 물론 3월 만기물의 등락이 작았다. 정말 작았어요. 그렇다고 4월 만기물의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원래는 이럴 경우에 평소처럼 자 공적 자금이 금리 오르는 거를 방어하고 환율이 평가 절하되는 거를 방어한다. 이러지 않을 경우에야 당연히 참 자금을 똑같이 이번 달 3월 달 회수하지 못한 물량만큼 더 얹어야 되겠죠. 평소에 콜 50푸도 50까지 했다. 근데 이번 달에 30을 회수 못했다. 그러면 콜 60을 푼 60만 해도 등락 나오지 않은 거. 물론 막판에 여러분이 막 5원짜리를 사서 손해본 게 아니라면 자 당연히 등락이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물량을 늘려야 되지만 지금은 체험 펀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풋보다 콜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풋이 나오면 그러면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살짝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물량 일단 줄여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는 자 요거예요. 여러분 이제 4월 만기물 3월 물까지 회수해야 된다. 이 얘기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금 운영을 하냐는 건데요. 지금 자금 운영 구간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만약에 자 만기 오늘이 만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시작하는 구간. 자 시작하는 구간인데 딱 봐도 날짜가 자. 한 주, 1주, 물론 이거 빼고 원래 만기주랑 1주, 2주, 3주, 자 4주. 그래서 길이가 가장 긴 만기예요. 자 보통 때보다도 더 거래가, 그렇죠? 근데 짠, 오늘 만기날 뭐 등락이 안 나고 오히려 양풀이 축소, 콜풋이다 하라. 그럼 물량을 조금 집어넣겠지만 이번에는 이럴 경우에요. 등락이 안 나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안아야지 됩니다. 왜냐면 10을 단타 쳐서 물리면 반대편 헤지를 자 그러면 계속 얘 팔릴 때까지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10을 물렸을 때 반대편 콜 10을 물렸을 때 풋 10을 가장 안전한 헤지를 등가격으로 가장 코스피 200 지수 예를 들면 310이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잡아야 되냐면요. 등락이 안 나오면 자, 잠깐 움직였을 때 콜이라도 팔리고 그럼 또 단타 10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콜이랑 전혀 상관없는 풋을 갖고 왔어요. 저기 콜은 315짜리인데 풋은 저기 300까지 웬만큼 하락할까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콜도 안 나와요. 그럼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적어도 작은 움직임이라도 팔리고 또다시 단타 물량을 이번 단타 물량을 여론이 빨리빨리 순식간에 진행을 해야지 엄청나게 많이 할 생각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등가격으로만 거래하니까 빨리빨리 수익률은 작아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물려서 못 파는 경우가 좀 작아지는데 근데 여러분이 물론 등락이 세게 났다 그러면 당연히 310짜리 풋보다 300짜리가 수익이 큽니다. 근데 풋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체험 펀드가 들어가거나 당연히 금리 여기서 금리 못 막으면 다시 10월 달처럼 엄청나게 10년물 채권 금리가 그때 4.65까지 갔습니다. 거의 지금 최고로 떨어졌을 때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번에 3.1이요.
작년 8월 달에 3.03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3.8 정도, 3.75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이 구간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는 작년 10월보다 더 이젠 한번 어떻게 되죠?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회복하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금리도 마찬가지로 몇 번, 자, 10월 달 최고점을 찍고 떨어졌지만 12월 달에 또 출렁거렸죠. 그러다가 다시 1월 달부터 만회를 하면서 금리는 떨어지면서 2월 달 트럼프의 저기 파월의 말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상태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방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금리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분들 적금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떡해요?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100억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우리 지금 국채를 그럼 무슨 돈을 어디서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뭘 팔아갖고 국가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채권 박으려면 전에 만 원 100억짜리를 똑같이 100억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그때는 우리 채권 가격이 12,000원이었는데 미국이 그래서 그래요. 2만 원이었는데 지금 미국 채권이 11,000원이 되어버렸으니까 자, 두 배로 빚이 막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12,000원대에 풀었던 채권이 지금 단기채 2년물, 3년물 이런 애들이 이제 코로나 때 아직 직접적으로 오진 않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걔네들 만기가 돌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국채 가격이 지금 15,000원인데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자, 작년 10월에 10년물 채권 가격이 19,1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100억이 아닌 120억, 130억 이렇게 풀어야 돼서 빚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공적 자금을 놓고 환율을 지금부터는 사실 환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어해서 최대한 자 금리 상승이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등락이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녹화를 이 목요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타임머신 타고 토요일 방송을 보시고 일요일 재방송도 보시고 월요일 날 이제 장이 임하는데요. 이때까지도 자금을 늘리면 안 돼요. 이번에는 어차피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뭐 그렇다고 풋을 안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콜만 갖고 그럴 바에 아예 거래를 안 할지언정. 자, 그래서 콜 대비 풋인데 최대한 풋도 콜도 등가격으로 등가격은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300씩이면 한 기대치 콜은 기대치 한 2칸 정도의 콜을 풋도 기대치 2칸 정도의 풋을 잡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이날까지도 금요일에도 등락이 없었다. 있던 없던 저는 10을 갖고 안 팔리면 근데 저기 기대치가 저 위에 있으면 웬만한 등락에 콜이 안 팔리고요. 방향이 바뀌어서 웬만한 등락에 풋이 안 팔립니다. 폭락을 해야지 되든지 폭등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최대한 등가격으로 사고 팔고 자, 여러분이 한 3% 뛰기를 물론 이건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 뛰기를 하루에도 많이 단타를 치면 20번이 넘어가기도 돼요. 자, 근데 3%짜리를 10번 할 수 있는데 자, 30%짜리 수익 내려는데 암만 해도 안 나와요. 근데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15%, 16% 나오다가 말아버리면 그건 도로 말짱이다고요. 그래서 작은 거래를 여러분은 하셔야 되겠지만 철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건 이번에는 최대한 등가격으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 구간까지 보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가 있는 5주째. 이번 굉장히 길어요. 어느 달보다 1년에 몇 번 없는 달들보다 거의 제일 길다. 자, 그 제일 길다는 얘기는요. 휴일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 연휴도 없고 계속 깁니다. 그래서 그 긴 달 동안에 물려서 거래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더 자금을 넣기엔 두렵고 최대한 등가격으로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데 이번 3월 만기물에 그만큼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4월 만기물은 등락이 당연히 좀 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소에 앉아 있어요. 5kg짜리 얘기들이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주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자, 100kg가 딱 한번 앉아서 등락이 커버리고 나면 한쪽이 올라가죠. 5kg가 자 웬만한 등락이 100kg 쪽에 5kg짜리 애기가 앉던 또 저쪽 5kg짜리 올라가 있는 애기에 5kg가 앉아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방향이 바뀌지도 않아요. 근데 5kg짜리가 앉으면서 등락이 없었을 때 너무 지루한 구간에서 레버리지가 롤오버 되는 거죠. 등락이 한쪽에 5kg가 딱 앉으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이 얘기는 공급자도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요. 자 바로
돔 닫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쪽에 5kg가 움직였을 때 훅 하고 튀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진입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 분량 자체를 늘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첫 번째, 1. 기본 물량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단타를 하다가 물리게 되면 기본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은 기본 물량 자체를 늘리시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아예 기본 물량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거래를 하실 때 10만 갖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물리면 반대편 콜이 풋을 10을 잡는데 이때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반대편 10을 잡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풋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콜이 예를 들면 여기 행사가 310인데 콜이 저기 317.5예요. 그때는 거래가 없어서 이거밖에 못 샀는데 그렇다고 풋을 저기 자 얘도 기대치가 7.5 있는 300 이만 해도 괜찮죠. 2.5를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요. 자 최대한 콜이든 풋이든 반대편 헤지는 얘가 200원짜리인데요. 이 200원짜리 감싸 안 들면 이쪽이 200원짜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최대한 등가격에 400원짜리를 매수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400원짜리가 가격이 콜로 가느라고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 세요. 그럼 200원짜리는 또다시 300원짜리로 갈아타고 자 몇 개를 더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400원짜리는 200원짜리가 떨어지면 100얼마 되면 정말 큰 등락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400원짜리는 조금 떨어져서 300원 정도가 됐어도 잠깐만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자 금융 이벤트만 있어도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도 얘는 팔릴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는 거래를 다른 걸로 하면 안 되죠. 등가격. 여러분 등가격의 뜻이 는이에요. 는. 행사가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 옵션 지수에 가까운 콜과 풋으로 거래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지 전혀 허무 맹랑한 걸로 거래를 하시면 자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을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난달 ELW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ELW 이번에 초반에 자 비중을 잡으실 때 헷갈리신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 겁이 난다 할 때는요. 자, 바로 샵 3772에서 구명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 노란톡방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채권 발행. 그러면은 ELW가 자, 만약에 정말 오늘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요. 매도한 채권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막 매수를 할까요? 아니요. 선물은 매도부터 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자금을 큰 자금을 굴리는데 여러분 만 원에 산 게 자 모든 기관과 외국인이 2만 원이 간다. 그러면 만 원에 사시겠습니까? 만 원에 아니요. 이들은 자금력으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갔다. 매도되는 구간까지 자 얘를 최대한 7천 원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빌려서 공매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버링을 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미 3,000원의 수익. 여기서부터 순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순매수가 들어가는 걸 비차익.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다시 바스켓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스켓. 가장 좋은 건 이 비차익 프로그램이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스켓은요. 코스피 200 지수가 자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종합보다 더 상승이 세야지 돼요. 그러면 대형주를 이제 조금이 아닌 많이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가 딱 정말 세게 들어간다 그러면 만 원에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쳐서 7천만 갚으면 3천 원의 수익이잖아요. 자, 요걸 넘어서 이 만 원의 순수익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프로그램과 그리고 바스켓을 반드시 근데 여러분이 쉽게 바스켓을 확인하기 힘드시니까요.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종합보다 당연히 월등히 수익이 높아야지 돼요. 그럴 경우엔 그래도 대형주가 지수를 들어올리고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바로 비차익 프로그램도 상승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하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는 선물을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차익 거래를 유발해요. 아까처럼 그 공매 진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그 전에 선물이 더 하락을 시켜요. 만 원에 사느니 자 7천 원까지 떨어뜨려서 3천 원의 수익 내고 이때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커버링을 숏을 치고 커버링 청산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사주면 청산 이후에
더 사드리는 게 바로 커버링이겠죠. 이 구간도 여러분이 체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는 이 구간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2번이 마찬가지예요. 등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2번 달에는요. 여러분이 위험하지 않으려면 정말 자금 물량으로 단타만. 근데 그 단타가 또 이번에도 안 팔리고 해지를 걸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30까지는 콜풋을 늘릴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등가격에 지금 행사가 코스피 200 지수에 자 기대치가 너무 크지 않는 콜과 풋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여러분이 하셔도 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ELW 등락이 날짜별로 이렇게 된다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해야 될 건 이제 제가 자 시황을 조금 보겠는데요. 이제 우리 지금 금리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잘 잡히다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10월 달에 우리 10년물 채권 금리가 얼마였냐면요. 4.65요. 그리고 또 이 10년물 금리가 10월에서 11월 달, 12월 달까지 떨어졌어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때 조금 많이 떨어진 듯 했지만 뭐 이 정도까지 아니었다가 다시 요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부근에 12월. 그러다가 1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떨어지다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때 사실 10월 달에 금리가 최대로 우리 10년물 금리가 이 10년물 금리가 시장 금리에 10년물 금리에 그리고 물가채 10년물 이게 우리의 대출 금리예요. 여기보다 이제 또 여러분 가상 금리를 막 넣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뭐 신용등급을 갖고 그들이 은행들이 거론을 하지만 이게 가상금리까지다. 이거보다 여러분 담보를 받을 때 더 낮게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은행은요 3일 전이요. 붕 뜨는 게 아닌 3일 전 금리를 받아봅니다. 오늘 받았을 때도 3일 전, 내일 받았을 때도 그로부터 3일 전 금리요. 자, 근데 아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친구가 이제 대출을 받는데 은행이 아직 금리가 최근에 계속 떨어졌는데 자, 은행,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떨어진 금리로 자 올라오진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인가? 라는 얘기가. 여러분, 은행은요, 콜금리로요. 아직도 콜금리는 3.5가 안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3.5일 때 2월 달에 정말 떨어졌을 때 콜금리가 3.25였어요.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금리가요. 여기에 7일을 더하게 됩니다. 7일 더한 게 막 7%가 아니라 콜금리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을. 자, 그렇게 빌려오는데 여기에. 그럼 그걸로만 할 수는 없죠. 은행이 점포도 써야 되고 직원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죠. 쓰이니까. 하지만 너무 막대하게 언론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용리던 대출금리던 막 8%, 9%, 10% 그러면 막 어떻게 돼요. 5%대도 감사합니다. 그냥 6%대도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니 이제 금융당국이 단속에 들어가니까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속만 들어가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에 금리를 무분별하게 올려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이제 금리가 조금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금리가 안정된 게 아니지만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또 들썩거릴 때 언론이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물론 빚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은행도 왜 다른 건 다 쇼핑하면서 은행에 가서는 금리 이대로 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 다섯 군데 이상은 체크를 항상 요즘 비교 사이트들도 많더라고요. 해서 우리가 괜히 자 번 돈을 이대로 다 줘서는 안 되겠죠. 항상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ELW 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금리 체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푸시 없이 콜이 유리하다고 콜만 유리하다고 자 타임머신을 탈 수는 없잖아요. 원웨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라도 등가격을 매수한다는 생각. 등가격이 아니라 지금 가격이 300원에 샀는데 150원 됐어도 걔를 놔두고 하지만 30까지입니다. 세 번의 단타까지만 최대한 등락을 하면서 세 번의 단타를 했다 그러면 자 이 얘기는 세 번의 단타를 했다는 건 등락이 좌우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방향이 조금만 나오기 시작해도 자 물린 물량은 한쪽은 팔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철저히 거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편안한
일단 휴일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장 임할 때 비중 여러분 체크 잘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